가성비가 말도 안 됩니다. 성능으로 따졌을 때 지슈라 2보다 지금 좋은데 눈쟁 DB 기준에서 지금 유일하게 무결점에는 레이저밖에 없었는데 레이저 말고 다음으로 무결점 들어간 유일한 친구입니다. 요거는 진짜 꼭 한번 써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제가 눈쟁 DB를 측정을 하게 되면서 정말 여러 회사의 키보드들을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마우스는 대기업 제품들만 리뷰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렸었죠. 뭐 대표적으로는 레이저라든지 로지텍 쪽 제품들이 좀 대부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제가 눈쟁 DB를 최근 인기 있는 마우스라든지 아니면 뭐 인기 없는 하지만 조금 유명했었던 이런 마우스들까지 찍어서 지금 눈쟁 DB 기준에서는 120종 이상의 마우스가 벤치마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마우스를 찍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추천하는 마우스는 대기업 쪽 마우스들만 추천을 했었다는 거. 근데 그건 제가 마우스를 추천하는 기준이 굉장히 빡빡했었다. 근데 그 빡빡한 기준치를 충족하는 중소기업 마우스가 드디어 등장을 했습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제품은 현재 중국에서 진짜 없어서 못 판다는 무려 4만원대에 구할 수 있는 마우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VGN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F1 프로 그리고 F1 프로 맥스 이렇게 두 가지를 들고 나왔고요. 이 회사에서 나오는 마우스가 이 두 가지 제품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라인업에서도 F1 그리고 F1 모바 두 가지 제품이 더 있는데, F1 같은 경우는 MCU가 조금 구린 게 들어간 버전이라서 사실 좀 더 저렴하긴 하지만 제외를 시켰고요. F1 모바 같은 경우는 F1 프로 맥스 에서 스위치가 조금 더 가벼운 걸로 바뀌고 뭐 로고가 살짝 바뀐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 성능 자체는 F1 프로 맥스랑 동일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당장에 국내 정발을 한 제품이 아닙니다. 저도 배송을 시켜가지고 지금 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제품은 일단 여기 추천 목록에서는 제외를 시켰고요. 오늘 벤치를 진행을 하면서 뭐 F1 모바에 관한 얘기도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요 두 마우스를 소개를 하기 전에 요즘 중소기업에서 나오고 있는 마우스들이 정말 괜찮은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은 사실 픽사트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센서들을 대부분 사용을 해서 게이밍 마우스들이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3360이라는 센서가 있습니다. 유선 시절에는 정말 잘 나갔던 마우스 센서였었어요. 그거를 기반으로 튜닝을 해서 각 회사에서 뭐 로지텍은 3366, 레이저는 3389 뭐 이런 식으로 이름 다 바꿔가지고 그 3360 기반으로 튜닝을 해서 정말 많이 나왔었는데, 그거는 유선 마우스 시대였었던 거고 그 이후에 로지텍에서는 3366 기반의 무선 마우스도 출시를 하다가 결국에는 자체 제작 센서로 히어로라는 센서를 개발을 진행을 했었죠. 근데 그때부터 무선 마우스 시대가 조금 진행이 되면서 이 픽스아트라는 회사에서도 무선 마우스에 필요한 좀 전력을 적게 먹는 하지만 3360이라는 센서랑 성능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좋은 그런 센서들을 정말 많이 제작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뭐 중간에 있었던 게 3335 센서라든지 아니면 3370 센서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요 두 개 센서는 히어로 센서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아쉬운 센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나온 3395라는 센서가 있는데 이 3395라는 센서는 레이저에서 예전에 출시를 했었던 3399라는 센서가 있습니다. 그 3399라는 센서를 기반으로 좀 더 저전력 튜닝이 들어간 센서로 알려져 있는데 요 센서의 성능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잘 나왔습니다. 이 3395라는 센서의 성능이 정말 좋다 보니까 이 중소기업들에서 그냥 넣고 MCU 좋은 거 넣고 대충 해서 펌웨어 대충 짠 다음에 저렴한 가격에 막 출시를 하는 거죠. 유명한 쉘들도 다 뺏겨서 내고 막 해가지고 정말 많은 제품들이 나왔는데 가격이 아무리 싸더라도 그 빌드 퀄리티라든지 이런 게 기본을 충족을 못하는 제품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살아남은 친구가 제 기준에서는 이 친구밖에 없습니다. 이 친구 말고도 3395 센서를 사용해서 출시한 제품 중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제품이 다얼류에서 나온 A950G라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G1 프로라는 요 제품. 근데 요것도 사실 빌드 퀄리티 기준에서 봤을 때는 제 기준을 좀 그렇게까지 충족하는 제품은 아니긴 한데 이 에그쉘이라고 작은 요런 요 마우스 중에서 이렇게 들어간 그나마 나온 제품이 이 친구라서 요 정도. 요거 말고 조금 이름이 알려진 회사에서는 백시에서 출시한 XE 와이어리스, 요거랑 MP01S 와이어리스 요 두 개 제품이 3395 센서를 사용해서 출시가 된 제품입니다. 근데 백시에서 나온 3395 센서가 들어간 제품 같은 경우는
거기에 들어간 MCU가 삼성부호 센서 만든 그 회사에서 나온 MCU를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라서 오늘 보여줄 제품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제품이라서 일단은 제외를 시키도록 하겠고요. 이 제품들은 그나마 괜찮아서 들고 온 거지 사실 엄청나게 추천을 하는 제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 구성품, 기본 구성품은 당연히 본품, 여분의 피트, 이렇게 좁은 피트가 여분으로 옵니다. 조금 더 슬라이딩하게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피트로 바꿔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케이블, 기본 동글, 뭐 동글 연장 젠더 이렇게 들어있고, 국내에서 정발 제품을 구매하시면 유리 피트까지 넓은 걸로 동봉을 해줍니다. 일단 마우스의 가장 근본이 되는 쉘부터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대칭형 마우스고요. 사이즈가 작은 편에 속합니다. G-Shura2에 비해서는 사이즈가 좀 많이 작아요. 이 친구는 엄청 작은 쪽도 쉘은 아니고요. 한 중간 정도의 사이즈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양 자체는 G-Shura의 그 모양을 어느 정도 많이 등이랑 엉덩이 부분을 본따온 느낌이 조금 있고요. 클립부 자체가 이렇게 좀 파져 들어가 있습니다. G-Shura 같은 경우는 클립부가 안으로 엄청 파져 있는 형태는 아니거든요. 레이저 쪽이 클립부가 조금 많이 파져 있는 편에 속하긴 하죠. 그래서 이렇게 클립부가 파져 있어가지고 손가락의 위치가 센터에 거의 강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유쉘을 오히려 좋아하기 때문에 단점이라고 생각은 하진 않고요. 클립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살이 찝히지 않게 이렇게 끈라인이 벽이 올라와 있고 클립부가 조금 더 안으로 들어오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데스헤더 V3 프로 나왔을 때도 했던 얘기인데 V2 같은 경우가 살이 찝히는 형태죠. 데스헤더 V2 때는 쉘 자체 잡는 모양 자체가 찝힐 수밖에 없게 약간 그립이 되는 구조였어가지고 그런 게 조금 불편하긴 했었죠. 아무튼 얘는 그렇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괜찮은 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코브라보다는 살짝 큰 느낌. 바이퍼 기반인 이 코브라 프로 같은 경우는 클립부가 조금 더 낮거든요. 얘는 조금 더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대칭형 쉘 중에서 상당히 맛있는 친구. 그래서 이 클립부가 파져 있는 것만 제외를 하면은 쉘 자체는 호불호를 엄청 크게 타는 쉘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코팅이 좀 미끄럽습니다. 특히 이 블랙이 좀 더 미끄러운 느낌인데 좀 생 플라스틱 느낌이 좀 더 느껴진달까? 이 코팅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해요. 이 블랙이 상대적으로 좀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는 웬만하면 구매하실 때 화이트 쪽으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화이트는 그 느낌이 좀 덜해요. 땀이 났을 때도 그렇고 건조할 때도 그렇고 화이트 쪽이 훨씬 더 미끄러지는 느낌이 좀 덜합니다. 지슈라라든지 페이커 에디션 데스헤더 V3 프로라든지 이런 것들에 비하면은 달라붙는 느낌은 아니긴 한데 뭐 실 사용하는데 이 정도면 마우스가 막 미끄러져서 못 쓰겠다 정도는 절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제가 이 중소기업 쪽 마우스들을 웬만하면 추천을 잘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본적인 빌드 퀄리티가 정말 정말 구립니다. 특히 이 마우스 클립부 찌꺼기임이 좀 있거든요. 이 친구 지금 추천 목록에서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클립부 찌꺼김이 좀 심해요. 제 기준에서는 제가 이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프로토타입 때부터도 한번 썼었는데 그때는 좀 많이 심했었고 그거 말고 이제 새로 받은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나머지 빌드 퀄리티는 참 괜찮은데 아, 이 찌꺼김 하나가 좀 거슬립니다. 사실 유저들마다 제품마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다 그렇다고 말을 할 수는 없는데 좀 그래요. 지금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친구들 대부분이 쉘 유격이 좀 있어요. 이 친구도 지금 여기 유격이 있어가지고 테이핑 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유격이 여전히 있고요. 거기에 추가로 이제 사이드 플렉스라고 이렇게 만지면은 이거 플라스틱이 쑥쑥쑥쑥 휘어요. 빌드 퀄리티 중에 제일 거슬리는 게 유격이랑 클립부 찌꺼김이랑 사이드 플렉스 이렇게 세 개를 조금 유심히 보는 편인데 대부분 일정 이하의 품질을 가지고 있다. 근데 요 친구는 사이드 플렉스 자체는 요 친구도 충분히 있습니다. 사이드 플렉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눌렀을 때나 체감되지 이렇게 잡았을 때는 엄청 체감은 웬만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잡았을 때는 사실 사이드 플렉스가 체감될 정도는 크게 아니고요. 나머지 유격 있죠? 정말 없습니다. 정말 잘 만들었어요. 진짜 유격 부분에서는 제가 지금 분해 조립만 진짜 엄청 많이 했거든요. 분해 조립을 몇 번을 했는데도 유격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뭐 클립부 프리트래블이라든지 포스트트래블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별로 없고 제 클립부 찌꺼김도 거의 없는 편이고 제 사이드 버튼 같은 경우도 프리트래블, 포스트트래블 둘 다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휠 부분이 뭐 심하게 쏠려 있다거나 유격이 생긴다거나 뭐 그런 부분도 딱히 없고요. 그래서 이 친구 빌드 퀄리티는 사실 사이드 플렉스 조금 생기는 거 외에는 크게 깔 부분이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 가격에 파는 마우스가 맞는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퀄리티가 좋았습니다. 이제 얘기할 부분은
클릭아 부분 얘기를 해야 되는데 클릭부는 카일의 GM8.0 블랙골드 맘바 스위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비교할 제품군들을 정말 많이 들고 왔습니다. 벤치 XE 무선, 20초 무선, 그리고 코브라 프로, 잠자리, 지시라 1 신형, 그리고 지시라 2고, 요리즈 클릭업 진짜하지만 스틸 시리즈, 프라이밍 후선, 그리고 데스에버 V3 프로, 그리고 이번에 나온 바이퍼 V3 하이퍼 스피디. 일단은 첫 번째로 클릭업이 제일 낮은 친구는 이 친구입니다. 벤치 XE 무선. 이 친구는 써본 사람 누구나 알고 있을 거예요. 와, 얘 클릭업 진짜 약하다. 이 친구 클릭업 느낌은 지슈라 처음 났을 때 클릭업 딱 약하다고 할 때 그때 있죠. 그때 나왔던 친구보다 더 약한 느낌이에요. 클릭하는 필 자체도 굉장히 경쾌하면서 클릭업 자체도 나는 잘 만들었다 라고 느껴질 정도의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조이 무선입니다. 근데 조이 무선 같은 경우는 클릭 앞 자체가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근데 약간 클릭이 경쾌한 느낌이 아니고 막이 있는 느낌이에요. 깔끔한 맛이 안 납니다. 좌클릭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나은데 우클릭이 살짝 좀 먹먹하다고 해야 되나? 좀 가벼운데 먹먹한 느낌이에요. 아무튼 클릭값 자체로만 따지면은 그렇게 무거운 친구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되고, 사실 지슈라 1에서 좀 신형이 무게가 딱 중간 수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슈라 2는 조금은 무게가 있고요. 프라임 쪽 같은 경우는 얘도 광축인데 얘는 클릭이 무슨 느낌이냐면 무게도 무거운데 약간 얘 눅눅한 느낌이 있다고 했죠. 그게 좌측 클릭, 우측 클릭이 전부 다 그래요. 이 친구 그때 쉘 마음에 든다고 할 때 한창 메인마우스로 몇 주 동안 썼던 데 있거든요. 그때는 모르고 썼거든요. 아, 근데 이렇게 놓고 비교하니까 진짜 클릭감이 높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좀 세긴 합니다. 지금 제가 그냥 체감으로 느낀 거니까 이게 완전 100% 맞는 건 아닙니다. 요 사이 어딘가는 약간 느낌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일단 확실하게 이 친구는 클릭감이 엄청 가벼운 편에 속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중간보다 조금 높이 있는 편. 근데 지금 오셨던 분들이 이 친구가 클릭압이 높아서 못 써먹겠다 라는 말 한 분들이 없었습니다. 괜찮냐 물어봤는데 딱히 이 정도면 뭐 상관없는데요 뭐 그 정도 나왔을 정도로 사실 실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 친구긴 합니다. 이 친구가 사이드 클릭압이 많이 좀 센 편입니다. 사이드 클릭압이 진짜 정말 세요. 사이드 클릭업이 사실 나머지 애들은 진짜 좀 약한 애들 빼고는 다 느꼈을 때 비슷비슷한 느낌인데 얘는 유독 좀 세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드 버튼을 좀 많이 쓰시는 분들은 확실히 좀 세다고 느끼실 수 있는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들어간 스위치는 이제 후아노의 화이트 닷으로 들어가 있는데 뭐 사이드 버튼을 뭐 뜯어가지고 충분히 바꿀 수 있게 돼 있는 구조라서 진짜 클릭업이 너무 높아서 못 써먹겠다 이러면은 교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 휠은 지슈라랑 똑같은 휠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느낌은 완전 다릅니다. 이제 엔코더가 중요한데 이 엔코더가 이 친구는 카일의 G2.0 11mm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 구분감 자체는 확실해요. 소음은 살짝 있는 편. 근데 구분감이 있어가지고 확실히 좀 괜찮습니다. 지슈라는 좀 구분감이 많이 없죠. 소음도 없는 대신에 페이커 에디션 요게 이제 바뀐 휠이죠. 이 바뀌기 전에 그냥 프로 같은 경우는 휠 압력이 굉장히 낮은 친구였는데 이렇게가 약간 비슷한 느낌. 이렇게가 좀 약하고 그래서 휠은 괜찮다. 제일 중요한 무게 좀 가볍습니다. 오, 여기 지금 나오는 건 56g을 찍히는데 일단 55g 스펙상은 그렇고요. 얘는 49g입니다 얘는 지금 근데 피트가 떼져 있어서 이제 49g에 맞춰져 있는 건 나오는데 실제 스펙에 표기된 것보다 한 1g 정도 좀 더 많은 걸로 나오는데 이 친구 두 개가 무게가 차이 나는 이유는 이 친구가 배터리가 250mAh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 이 친구는 500mAh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500mAh면은 요즘 나오는 플래그십 애들이 대부분 한 300 근처로 탑재를 하거든요. 배터리가 한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무게가 60g도 안 되게 이제 굉장히 경량화는 많이 돼 있는 제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보다 더 가벼우면 좋게야 하겠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지 않나. 기본적인 이렇게 빌드 퀄리티라든지 사용성 부분에서는 제 기준을 충분히 통과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요것만 통과했다고 해서 제가 추천을 하지는 않겠죠. 제가 추천을 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성능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클릭 응답 속도 부분을 보시면 처음 구매를 하시면은 기본 들어있는 동글은 1000Hz 폴링까지 사용을 할 수 있는 동글이 들어가 있고요. 1000Hz만 사용할 수 있는 동글은 웬만하면 쓰지 마시고 요 4K를 지원하는 요 추가 동글을 무조건 구입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클릭 응답 속도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제 4000Hz로 세팅을 했을 때는 평균 1.81ms, 표준 편차가 0.09ms로 측정이 됐고요. 뭐 2000Hz일 때는 소폭 늘어나고 1000Hz일 때 소폭 더 늘어납니다. 근데 순정 동글을 사용을 했을 때는 그것보다
더 늘어납니다. 심지어 표준 편차까지도 그냥 평균치만 손해를 봤으면은 그러려니 하겠는데 표준 편차에서 손해를 보면은 높은 거하고 낮은 거의 간극 자체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눌렀을 때 빨리 눌리고 어떨 때 눌렀을 때 더 느리게 눌리는 이 간극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클릭의 일관성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 편차가 일정 이상 넘어가는 제품은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제품이 사실 그냥 벤치 5차 수준으로 그냥 동일한 수준으로 계측이 됐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 측정을 시작을 하면서 클릭부의 떼는 속도 측정 자체도 벤치가 추가가 됐습니다. 키보드 쪽에서 원래 이걸 추가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마우스도 어차피 동일한 방식이니까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실제로도 그 부분에서 성능 차이가 나면 손해를 보는 부분이 분명히 생길 거기 때문에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는데 누르는 거랑 떼는 거랑 둘 다 눈쟁 DB 기준에서 무결점에 해당하는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이 중소기업 마우스들의 대표적인 게 클릭 응답 속도 부분을 좀 더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옵션들을 제공을 합니다. 왜냐면 대부분 슬램 클릭, 그러니까 마우스를 내려쳤을 때 입력이 되는 거, 감도를 내리게 쓰면은 이런 식으로 쓰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클릭이 입력돼서 총이 나가거나 하는 불상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대기업 제품들, 그러니까 레이저나 로지텍 뭐 이런 회사의 제품들은 슬램 클릭이 기본적으로 없게 설계가 돼 있는데 중소기업 제품들은 그런 설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해결을 한다? 이 클릭 응답 속도, 그러니까 키가 눌렸다가 떼지는 그 시간이 일정 이하로 들어오게 되면은 입력이 아예 안 되게 하는 기능을 기용을 해가지고 이거를 해결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친구는 최소 옵션을 그걸 1ms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최소 수치인 1ms로 설정을 했을 때도 이 슬램 클릭이 전혀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F1, F1 Pro, F1 Pro Max 세 가지 제품 모두 다 그랬었습니다. 아,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 디바운스를 0ms로 설정을 할 수 있게 옵션을 제공해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늘리는 만큼 응답 속도가 그대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1mm가 최소로 설정이 돼 있다는 거는 최소 이 정도는 설정을 해야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만들어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은 되긴 하는데 희한하게 이 1ms로 벤치 시스템을 동작을 시켰을 때도 키 씹히는 부분은 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의로 응답 속도 내에 들어오게 하는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도 인식이 안 되는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나머지 친구들은 이제 디바운스 타임을 늘려버리면은 그 사이 들어왔을 때 키가 씹히거든요. 이 친구는 특이하게 그런 게 없었다. 1mm로 하더라도 굉장히 괜찮게 설계를 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클릭 응답 속도 부분 말고도 센서, 바로 그 센서 응답 속도도 똑같은 센서를 썼다고 해서 다 동일한 응답 속도를 가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설계하는 것 따라서 천차만별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센서 응답 속도가 4K 기준일 때 0.9ms 수준으로 굉장히 빠른 응답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뭐 당연히 2000이나 1000으로 낮추면은 응답 속도가 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뭐 말했습니까? 순정동글 웬만하면 쓰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바로 여기서 극명하게 드러났는데 똑같이 1000회를 찍을 때 클릭 응답 속도는 그래도 그나마 타협 가능한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센서 응답 속도 부분은 1ms 이상 1.5ms나 센서 응답 속도가 차이가 났습니다. 요 정도가 어떤 느낌이냐? 지슈라2가 센서 응답 속도가 1.6ms인데 그 정도만큼의 딜레이가 더 생기는 겁니다. 당연히 이거를 실체감으로 바로 느낄 수는 없는 부분이겠죠. 근데 분명히 마우스를 사용하다 보면 조금씩 샷이 미스나는 부분도 생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뭔가 느리다 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는 수준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웬만하면 1000Hz를 사용을 하시더라도 4K 동글을 무조건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더 고퍼링을 사용을 하는 쪽이 조금이나마 손해를 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F1 프로 같은 경우는 프로맥스보다 전체적으로 소폭 더 느린 결과를 보여주는데 엄청 큰 차이는 아니라서 뭐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센서 응답 속도 말고 이 정도 빠른 속도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시켜주고 문제없는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가는 센서 안정성 테스트를 해보면 나오는데 사실 이 3395 센서가 모션 싱크라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레이저에서 그 기반이 되는 3399 센서를 개발을 할 때 제대로 명명을 해서 들어갔었던 기능인데 마우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G싱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능을 사용을 하면은 센서 응답 속도가 조금 더 늘어나는 측면이 있는데 센서 응답 속도가
속도가 늘어나는 게 고폴링으로 갈수록 그 차이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앞과 뒤의 움직임을 이용을 해가지고 보관을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 간극이 촘촘해지면은 그 1Hz가 해당하는 게 1000Hz에서 1Hz면은 1ms지만 2000Hz에서 1Hz를 사용하려면 몇이에요? 0.5. 4000Hz에서 1Hz를 사용하면 0.25ms 밖에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모션싱크를 사용을 했을 때는 당연히 폴링이 더 높을수록 손해를 덜 볼 수가 있다. 그리고 고폴링을 사용했을 때 특히 폴링 레이트 안정성 자체가 더 떨어져가지고 이 센서 안정성 부분에서 조금 더 튀는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데 이거를 모션싱크 기능에서 조금 더 보정을 해줄 수가 있다. 고폴링과 모션싱크라는 기능은 약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 친구 같은 경우는 센서가 찍히는 카운트 테스트에서는 사실 1K, 2K, 4K 전부 다 뭐 크게 튀는 부분은 없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데 4K를 사용을 했을 때 폴링 레이트 안정성 자체가 조금 아쉽습니다. 뭐 이 정도는 사실 실사용했을 때 못 느낀다고 하실 수 있는데 느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폴링 레이트 안정성이 떨어지다 보면은 가끔씩 마우스가 튑니다. 사실 튀지만 않는다면 4K 헤르츠 폴링 레이트로 사용을 하는 게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가장 좋은 게 맞기는 하지만 무선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최상의 환경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모션 싱크 같은 경우도 사실 끄면은 마우스 카운트 찍히는 게 워낙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모션 싱크 기능은 웬만하면 켜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지금 폴링 레이트 안정성 때문에도 이제 4K 헤르츠보다는 2K 헤르츠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옵션은 폴링 레이트 2K 헤르츠에 이제 모션 싱크 온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 거죠. 사용성에 관한 마지막 부분은 당연히 소프트웨어겠죠. 이 중국에서 나오는 이런 마우스들 있죠? 소프트웨어가 다 똑같습니다. 픽사트에서 제공하는 그 지금 공식 번들 막 거기에 스킨만 바꿔 끼운 건지 모르겠는데 진짜 디자인이 다 똑같거든요. 실행을 다른 프로그램 실행에 있으면 다른 프로그램 실행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진짜 똑같은 데다 스킨만 바꾼 게 맞는 것 같은데 이 친구는 특이하게 자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VGN 허브라고 약간 사용하는 느낌은 로지텍 G 허브랑 비슷한 느낌 이거든요. 프로그램 완성도도 굉장히 뭐 괜찮은 친구인데 요 친구가 다운로드 하는 데가 공식적으로 총 세 군데가 있는데 중국 공식 홈페이지 그리고 영미권 공식 홈페이지 그리고 요 웨이코스에서 제공하는 파일 이렇게 세 가지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국내 정발 제품을 구매를 하신 분들이라면 요 웨이코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웨이코스에 사용하는 게 공식 한글화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요걸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알기로 이 직구 제품들 있죠. 웨이코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인식이 안 된대요. 중국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한 거 다운받으시면 영어랑 중국어밖에 안 되거든요. 영미권 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으시면은 한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그냥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영미권 홈페이지 제가 이제 영상 설명이랑 댓글로 달아둘 테니까 여기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뭐 국내 정발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웨이코스 링크도 달아두긴 할 테니까 여기서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옵션 중에 하나에 장거리 그 신호 강화 모드 있는데 사실 그거는 동굴을 뭐 얼만큼 멀리 둬야 그걸 써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실사용했을 때 성능 차이는 크게 없었고요. 배터리는 더 빨리 달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제품에 관해서 기본적인 설명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구매에 관해서 얘기를 해야겠죠. 가장 먼저 가격입니다. 중국 그 타오바오 공식몰에서 구매를 하시면은 가격이 F1 프로가 199위안으로 36,000원 정도, F1 프로 맥스랑 모바가 239위안으로 44,000원 정도입니다. 근데 사실 이 가격에 바로 살 수는 없어요. 왜냐면 배송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F1 프로가 4만원 정도에 구매를 하실 수 있고 F1 프로 맥스나 모바가 한 5만원 정도 가격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공식몰 국내 배송이 막혔더라고요. 왜 막혔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직후 대행으로 구매를 하시면은 F1 프로가 4에서 6만원 사이 정도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게 물량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런가 이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F1 프로 맥스랑 모바가 한 5만원에서 7만원 사이 정도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국내 정발 가격 같은 경우는 F1 프로가 79,900원입니다 사실상 8만원이죠. 프로 맥스 같은 경우는 99,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직구나 직구 대행 같은 경우는 사실 구매한다고 해도 제품이 바로 도착하는 게 아니고 뭐 1주, 2주 막 길면 3주 넘게도 걸리는 경우도 있긴 하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AS도 국내에서 구매를 하시면은 지금 90일인가 무상
다 되고 뭐 1년 AS인가 뭐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뭐 AS 된다는 게 뭐 장점이겠죠. 그리고 4K 수신기 같은 경우는 별도로 판매를 하는데 그 타오바오 공식몰에서는 49위안입니다. 근데 사실 배송비가 다 비슷하게 받기 때문에 만 원 더 넘는 가격에 실제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직구 대행 제품들은 한 13,000원에서 15,000원 사이 정도에 구매를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국내 정발 가격 같은 경우는 25,900원입니다 근데 이거 4K 동글 같은 경우가 물량이 진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저 가격들이 적혀 있긴 하지만 저거 받으려면 내가 봤을 때는 한 달을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국내는 그래도 물량이 있어가지고 사실 뭐 한 만원 정도 더 주는 것쯤이야 국내에서 충분히 살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그러니까 막 직구를 하시더라도 동글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직접 사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저렴하게 구매를 했을 때 F1 프로 같은 경우는 4만원 정도의 구매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가성비가 말도 안 됩니다. 성능으로 따졌을 때 지슈라2보다 지금 좋은데, 사실 뭐 안정성이라든지 그런 거에 전부 다 고려를 하면은 당연히 좀 더 뭐 지슈라2가 나온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20만원 정도 주는 거에 비교하면 마우스 4개 살 수 있잖아요. 아 물론 4K 동글까지 같이 구매를 하면 4개는 아니고 한 3개 정도 사겠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 꿀팁 하나를 드릴 게 있는데, 제가 아까 전에 이거 사이드 버튼 같은 거 마음에 안 들어서 만약에 바꾸려고 하시면은 뜯어야 될 거 아닙니까? 뜯으면 기본 번들로 포함되어 있는 거는 요거 작은 피트밖에 없잖아요. 요 큰 피트를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울트라 글라이드라고 파는 피트 중에서 요 친구가 진짜 똑같습니다. 혹시라도 피트를 날려 먹었다 하면은 여기서 구매하면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영상 설명이랑 이제 댓글에다가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제가 중소기업 마우스를 추천을 할 줄 몰랐는데, 그것도 심지어 중국 마우스를 추천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진짜 정말 좋은 마우스입니다. 사이즈도 조금 작은 마우스를 원하시면서 성능도 좋고 좀 가성비까지 괜찮은 마우스를 찾으신다 하시면은 이 친구 진짜 한번 구매해 보시는 걸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눈쟁 DB 기준에서 지금 유일하게 레이저 말고 다음으로 무결접 들어간 유일한 친구입니다. 요거는 진짜 꼭 한번 써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마우스 DB 이제 웬만한 거 다 찍어가지고 얼마 전에 키보드 총정리 추천 영상 한번 올라갔었죠. 그거 말고 이제 마우스 총정리 영상도 준비 중이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친구 메인 마우스로 꽤 좀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눈쟁이였고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